확 바꾸자! 내게 힘이 될 청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기호 2번 노진성 후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 국민의 꿈,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과 독단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고 퇴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헌신이 아닌 헌신짝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의 몫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청년들의 아우성이 계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은 과거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들의 집단지성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의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최고위원 오디션 선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오디션 방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 정치인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 당이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의무 공천제 확대 및 신설로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 30% 의무 공천을 목표를 가지고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인재풀 구축 및 2026 지방선거 청년 후보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발전기금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후보 선거 기타금을 100% 지원하고 17개 시도당 청년 당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잠재적 영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치인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정책 개발, 연설, 선거 전략 등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정책 참여를 위한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청년위원회 산하 청년정책연구소의 청년발전기금 10%를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중앙과 시도당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별 고충을 나누고 교류, 정책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골고루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실용적 먹사니즘을 실현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청년층의 수요와 니즈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소하고 당내 선출직 의원들과 청년 당원 및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DF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먹사니즘 정책 공모전을 도입하여 시대적 화두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들의 가치 확산을 통한 집단 지성의 시대 정신으로, 소통과 공감에 기초한 다양성의 열린 정신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민생정당, 청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청년 주권 시대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화두를 선도할 열린 청년위원장, 지방과 수도권을 함께 아우르는 열린 청년위원장, 내게 힘이 될 청년위원장 기호 2번 노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